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자연인의 몸을 살린다, 잡초관의 몸을 살린다.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제가 지금 물가에를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정비 사업을 해서 여기가 물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물냉이를 이곳에다가 물냉이를 뿌려서 한가득 물냉이 밭이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제가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지금 여기 물가에 들어왔어요. 물이 맑은 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곳에 물냉이처럼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물냉이와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하고 제가 지난번에 물냉이를 뜯을 때 물냉이와 함께 이렇게 뜯긴 게 있어서 제가 함께 같이 나무를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아무 탈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먹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물에 지금 저는 여기다가 물냉이를 키우려고 여기다 물냉이를 지금 뿌려서 물냉이가 여기에 가득 채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물가를 이렇게 다니고 있고 물가에다가 좋은 물가가 있으면 저는 물냉이를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냉이 뿌리러 왔다가 이것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이건 잘 모르겠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 물에서 자라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한 개는 이렇게. 이렇게. 한 개는 이렇게 자랐어요. 자, 지금 이곳에 지금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중간중간에 저쪽에도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퍼지고 있어서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죠? 저 이거 빨리 뜯어서 먹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먼저 먹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물가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여러분, 자, 이거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한테? 이게 뭐 같은가요, 여러분? 먹을 수는 있는 건가요? 제가 이 물냉이에 같이 따라 들어왔을 때 제가 이거를 물냉이와 거의 흡사하지만 물냉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먹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먹었어요. 제가 이거를. 그런데 이 뿌리 부분도 거의 흡사해요. 보세요. 이렇게 흡사해요. 퍼지는 것도 똑같아요. 벌써 물냉이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이게 물냉이로 봐야 되나요, 이것도? 그런데 물냉이 같지가 않거든요. 물냉이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맛을 볼까요? 어떤 맛인지? 생으로 한번 볼까요? 아무 맛도 없네요. 쓴맛도 없고 그냥 아무 맛도 없어요. 가만있어 봐요. 이 줄기 부분을 한번 볼까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여러분, 좋은데요? 근데 물냉이 같이 매콤한 맛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봐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제가 찍을게요. 좀 잘 좀 봐주세요. 여기. 자, 지금 떠내려가고 있네요. 제가 한 거 좀 봐주세요. 이거 여러분, 제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에게 이걸 좀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마무리 짓고.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은 거 진짜 많죠. 벌써 여기 지금 이 물가에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던져진 건지 떠내려와가지고 이제 이게 벌써 이렇게 한 군데 떠내려와면은 전체가 또 엄청 많이 퍼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물이 계속 내려올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있고. 많죠? 여러분,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거를 뜯었을 때는 뒤에 부분이 꼭 물냉이처럼 계속 그렇게 실같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한번 칠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갖고 마무리 칠게요. 자, 여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여기 물가가. 이렇게 물가. 물이 쭉 보세요. 이렇게 물가가.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주시고, 자, 이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될까? 이렇게 했고, 전체 한번 찍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이름 가르쳐 주세요.